네, 피고인 비대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갚아줄 것. 자, 지금 여권의 비례정당이죠. 열린민주당의 이번 2번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그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을 끼고 금, 토, 일, 사흘 동안 김 기자 검찰을 향해서 아주 뭐 발언 수위를 한껏 높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발언이요. 날선 공격이 점점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그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이제 당선인 신분인데 당선 후에 더 세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지난 17일에는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그리고 저 사악한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 그리고 그제는 검찰 구성원 일부에 불과한 윤석열 총장과 그 패거리들 이런 표현도 나왔고 어제 SNS에는 4.19 혁명이 숭고한 뜻을 더럽힌 배신자들도 결국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 최강욱 당선인은 어제 만장일치로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에 추대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당선 이후 그리고 오늘까지 목소리 차례대로 준비해봤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정치, 끝내 더 큰 하나가 되는 정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루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더 발전시키는 정치, 그것을 위해서 미력한 역량에 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 일이니까 뭐 책임을 맡았습니다만 얼떨떨하고 당이 이제 신생정당으로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최강욱 당선인이 검찰을 향해서 발언 수위를 한껏 뭐 수위를 세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뭐 넓게 보면 검찰이고 좁게 보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최강욱의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17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예, 갚아주겠다 저 사악한 것들 이런 표현. 그리고 그제면 토요일이었겠네요. 검찰 구성원 일부에 불과한 윤석열 총장과 그 패거리들, 패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제면 일요일 4.19 혁명 기념일 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배신자들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자 검찰량의 선전포고 물음표. 배승희 변호사는 네. 최강욱 당선인의 언행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부적절한 언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조금 있으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전에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의 신분이었는데 예.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프 코미디다. 셀프 코미디다? 네. 허허. 최강우 그 지금 뭐 당선자라고 하니까 당선자가 예. 언제까지 그 청와대에 있었습니까? 바로 얼마 직전까지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도 검찰 인사의 그 인사평가 누가 했습니까? 최강욱 그 후보, 그 최강욱 당선자가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이 검찰을 향해가지고 무슨 뭐 썩은 집단이라든지 아주 뭐 개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예. 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검증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본인에게 결국 이 직무 유기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묻고 싶습니까? 지금 검찰이 뭐 본인 말대로 뭐 아주 뭐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한국당이 기소되신 분들 뭐 패트 수사도 있지만은 앞으로 또 이제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 수사 안 받아도 되나요? 하하. 아니죠. 그리고 예. 국민들 중에 검찰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최강우 이 당선자가 예.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는 최강욱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우리 우기 최강욱 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당선인. 우리 우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약간 이제 비꼰 것이죠. 부패한 무리가 세상 바뀐 것 보여주겠단다. 개봉 박도 갚아주겠다는 최강욱의 진중권 전 교수는 저렇게 일갈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말씀 이어가실까요? 저는 그 최강욱 당선자가 저렇게 나오는 게 한 세 예.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이유식이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그 이 자기가 대체해야 될 몫이 많아졌어요. 하하. 김우겸 후보 못 들어왔죠? 예. 그다음에 많으면은 8번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못 들어왔죠? 당연히 못 들어왔죠. 자, 이게 열린우리당의 열린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유일하게 3명 당선자 중에서는
이 당의 정체성, 이른바 존재감을 대신할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죠. 센 발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의 지금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금 검찰 속도가 수사가 붙고 있어요. 속도에, 수사 속도에 아주 이 가속, 다속도가 붙고 있어요. 선거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검찰로서는 5월까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이 속도에 이 수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6월 개원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검찰도 난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이 속도가 붙으니까 열린민주당에서 당선된 비대위원장 바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검찰이 길을 좀 꺾어놔야 되겠다. 아마 그런 예봉 차원에서 저는 센 발언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강욱 당선인은 김 기자, 내일 무언가를 앞두고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재판을 앞두고 있죠. 사실 앞서서 최강욱 당선인은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어떤 인턴십 그 발급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이제 재판이군요. 기소가 된 바 있잖아요. 그 재판이 내일 처음으로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완장차고 설치는 꼴이 정말 과관이다. 재판 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최강욱 당선 인이 그간 기소되었을 당시에 날치기 기소다 이렇게 검찰에 맹비난했었는데요. 당시 과거 목소리도 함께 듣고 오시죠.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일상의 삶을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진정한 범죄자가 누구고 정말로 직권남용을 해가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타고난 나쁜 성격이 꼭 좀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강욱 당선인 오늘 영상을 잠깐 짚고 가죠. 오늘 최강욱 당선인 아까 서두에 잠깐 몇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최강욱 당선인이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자리에 만장일치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당선인은 이제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도 같이 겸하게 됐는데요. 자, 내일이 재판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통합당 쪽에서는 최강욱 그입 담으세요. 검찰개혁이 100번 필요하다 해도 검찰 수사 대상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고인이 특히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최강욱 당선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말한다면 그게 바로 협박이자 권력 남용 아닐까요? 최강욱 그입을 다물라. 우리 최진 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른바 최강욱 논란이 이제 총선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4월 15일 총선 이후로 최강욱 비서관의 신분이 크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에서 이제 현직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겁니다. 예비 국회의원이죠. 예, 그 흔히 이제 보통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뭐 의전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지위 이런 부분들이 한 50가 이상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분이 완전히 이제 천양처럼 달라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센 발언을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강한 센 발언에 이어서 다가올 강하고 센 행동 부분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 국회의원이 이제 들어가면 당장 이제 6월 달 개원이 돼서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최강욱 비서관 아마도 이제 국회 상임위 같은 데서 윤석열을 이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죠. 검찰총장 요구할 수 있죠. 당장 예. 할 수 있는 일이 상임위를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당내 특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마 검찰을 압박할 수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형제정당이라고 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공조를 통해서 그렇군요. 예, 검찰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장지영 뭐 변호사라 이런저런 이제 뭐 논란이 예. 공방이 벌어진 건 있지만 일단 국회의원 신분을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건 사실이죠. 자, 일각에서는요. 지금 뭐 마침 자막 밑에 하단에 나오고 있네요. 예, 조적조 다음은 최적최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논란 속에서 조국의 적은 조국 아닙니까? 조적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신조가 하나 나올 판이에요. 자, 통합당 쪽에서는 최강욱의 적은 최강욱 아닐까요? 최적최 이제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까 배승희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던가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에서 검증했던 사람은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이었습니다. 그렇죠?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을 검증했던 그 당사자인 최강욱이 지금은 돌연 윤석열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 상황, 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총장을 향한 저런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참 본인한테도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2017년 5월에 청와대가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장을 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리기 위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급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몇 단계를 낮춰가지고 예. 어떻게든 윤석열 당시 그 대구 고검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코드 인사 아니냐? 너무 이 보이는 코드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니까 그때 이 최강욱 당시 뭐 공직기관 비서관이 윤석열의 삶 어디 한 자락이라도 어허. 권력을 쫓아 양심을 파는 것이 있었던 것이냐? 라면서 굉장히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본인이 검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장까지 갈 때도 이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그런 의혹을 아 뭐 의혹일 뿐이지 실제로 사실관계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그 보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예. 지금은 다시 보니까 아, 그 검증 문제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가 있더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말도 모순이 돼서 굉장히 이 최강욱의 이 셀프 코미디 끝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최강욱 당선인이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기자, 이 재직 중에 주식과 관련된 무언가에 또 논란이 불거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재직 중에 보유했던 주식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지금 한 그 주식회사 프로토타입이라는 곳의 주식을 2만 4천 주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액면가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보유 사실을 작년 3월과 올해 3월에 나눠서 작년 3월과 올해 3월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보유 당시는 청와대 공직 기강 비서관에 재직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유 주식회사의 대표는 최강욱 그 당시 비서관의 친동생이었고요. 그런데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질 경우에 어떤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계속 보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백지 신탁하거나 매각을 한 뒤에 이제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시민단체가 그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최강욱 당선인은 이에 관해서 좀 무고한 고발이다 이렇게 억울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 최강욱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때 비상장 주식 1억 원대 그 보유한 것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모든 부처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기 때문에요. 그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좁다? 아니다. 매우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어떤 기준에서 최강욱 당시 비서관이 본인의 친동생의 주식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보유를 보유할 수 있게끔 승인해줬을까요? OK 사인을 줬을까요? 왜 문제없다고 판단했는지가 의문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최진 원장 보시기에는 이번 이 주식 보유 논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 부분은 민감하지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3천만 원 이상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부분만 제대로 검증하면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예. 다만 저 검증이 주체가 누가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청와대를 나와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는데 현재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편향성 시비가 생길 수 있죠. 예. 그렇다 아니면은 검찰이 저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당선인데 그럼 또다시 어떤 그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부분을 밝히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검증 주체를 누가 하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자칫하면 공방과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싶은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밝히기는 쉬운데, 쉬운데? 주체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예. 공방으로 비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당선인 주식 보유 논란까지 짚어봤고요. 같은 이제 그 여권의 비례 정당 열린민주당에 속한 인물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되지는 못한 인물인데 친조국 인사로 알려진 인물 김 기자 이 인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봅시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밑에서 검찰개혁 추진 단장으로 일했던 황희석 전 단장 얘기입니다. 뭐 법무부 인권국장도 지낸 바 있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워왔던 인물인데요. 그 발언 수위도 또한 높았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질이 매우 더럽습니다. 네, 성격이 나쁘시군요. 네, 매우 적합하다. 작년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가지고 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뭐 한판 뜨겠다, 반드시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망나니. 어제는 망나니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권력을 가진 내부자를 찬양하거나 영웅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쓰면서요. 로마 카이사르 그리고 미국의 맥아더 장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로마 공화정을 붕괴시킨 인물인 로마의 그 윤리 카이사르. 네, 카이사르와 미국의 맥아더 장군을 뭔가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비유하는 비유법도 사용했습니다. 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열린민주당 소속이죠. 이번에 8번 받았는데 3번까지만 당선이 됐으니까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으나 윤석열 검찰을 향한 공격 그 대열에는 같이 지금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치고 있어요.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황희석의 인물 비유법 한번 볼까요? 기억들 나시죠? 최근에 이 황희석 전 국장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조국 하면 생각나는 인물. 조선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가 모함을 당한 조광조 선생이 떠오릅니다. 이때 이 발언에서요. 당장 한양 조씨 대종회에서 황희석 전 국장을 비판한 거예요. 어딜 감히 조광조 선조님을 모독한 황희석 사죄하시오. 이렇게 비판을 받은 바 있었던 황희석 전 국장.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로마 카이사르와 미국의 맥아더에 빗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어찌 보세요? 저는 그 황희석 전 국장이 좀 역사를 좀 설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역사를 설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역사의 모든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고 또 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사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유리한 것만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조광조 선생만 하더라도 그래. 제가 그때도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개혁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버리자고 했던 개혁이었어요. 근데 조국 전 수석은 기득권을 지켜내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맥아더 장군이나 그다음에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지금 많은 쪽에서 위인으로도 평가받지만 약간 암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마치 윤석열 총장이 저런 공권력을 가지고 망나니 칼춤을 추는 사람으로 되는데 그걸 영웅화시키면 안 된다는데 오히려 본인들이야말로 저렇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이제 의회 권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마치 공권력을 겁박하고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저런 말들이야말로 정말 저런 것들이 그 경계해야 될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예. 최진원 장. 예. 역사 이해가 나도 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카사르, 그러니까 시저라고 많이 하죠. 예. 시저 메구든 메가드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요. 이제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영웅이었다라는 점.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적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 아, 그러다가 막판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제 제거가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시저는 아시다시피 가장 믿었던 예. 이제 브루투스. 에게 이제 그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맥아더 장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믿고 의지했던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이제 축출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박수를 받았던 윤석열이 마지막에게는 지금으로부터 어떤 제거를 받을 것이다. 최후 비참 최후를 맞을 것이다. 예. 라는 점을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건데 이제 문제는 맥아더나 카사르 시저에 대해서
훗날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은 사과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찬반 논란이 있고 아직도 확실하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규정이 아직도 미뤄져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윤석열이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날 경우에도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앞으로 상당 부분 논란이 일으킬 수 있다. 절대 예. 좋은 인물, 나쁜 인물이라고 섣불리 규정하기에는 아직도 권력의 소용돌이가 좀 빠르게 지금 힘을 하치고 있는 상태죠. 예. 자, 검찰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이 뭐 최강욱 또 황희석 전 국장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검찰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 수위를 한껏 높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은 어떨까? 김 기자, 검찰에서는 다음 달 안에 승부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네, 법조계 전망 중 하나인데요. 윤석열 총장 말 그대로 이제 수사에 관해서는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줄곧 밝혀왔잖아요. 법조계에서는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5월 말이면 국회가 열리고 또 7월에는 공수처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검찰은 4월과 5월에 승부수를 던지려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 5월 말이면 5월 30일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정확히 5월 30일에. 그러니까 그때 국회가 열리고 7월에는 이제 이른바 공수처가 뜨니까 그 전에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사에 바짝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배승희 변호사.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요. 그 총선 당일날 예. 선거를 하고 나서 어딜 갔는지 아세요? 어딜 갔습니까? 대검으로 갔습니다. 아. 대검에 가서 거기 나와 있는 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했어요. 예.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치적 중립 다섯 글자 쓰기는 아주 쉽지만은 실제로 실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나를 믿고 열심히 수사를 해라.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수사해라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평소에도 이 검사들을 향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실제로 그 청와대 하명 수사 같은 경우 울산시장 선거 뭐 개입과 관련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가지고 예. 이 검사들한테 함구령을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수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총선 과정에서 물밑에서 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보강 수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사관, 예. 예, 숨진 수사관이죠. 그 아이폰 잠금 해제가 아, 3월 30일에 났었거든요. 아이폰이 열렸다. 그래서 이런 수사들이 물밑에서 있었고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제 뭐 수사에 대한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배지 달고 법정 서는 사람들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이것도 관심입니다. 보세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다음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번 총선에서 다 당선이 됐죠. 각각 지역구에서. 근데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의 그 당사자들입니다. 23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재판이 스타트 시작됩니다. 근데 이들이 말이에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배지 날아갑니다. 의원직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관심이고 오른쪽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인물 최강욱 당선인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의 당사자죠. 내일 이제 재판이 스타트 시작이 되는데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강욱 당선인이. 이 최강욱 당선인이 금고형 이상의 그 확정이 되면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